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깬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악몽을 꿨니? 아닙니다. 그럼 무슨 꿈을 꿨니? 문어를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왜 초월아 리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라라고 이... 안녕하세요, 공파이 여러분! 헌터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제주도에 가서 문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제가 딱 1년 전쯤에 제주도 해를 지나고 왔는데 정말 물때가 우연히 잘 맞아가지고 거의 돌문대는 한 20마리가 있는 곳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딱 두 마리 잡아서 숙회랑 라면에 넣어서 먹었었는데 1년이 지난 오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문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혼자 비행기 타요? 같이 비행기 타요. 렛츠고! 근데 만약 거기에 그 돌문어 없으면 제주도 가는 의미가 없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번에도 여기 와가지고요 돌문어를 롯나 많이 봤었죠. 딱 1년 전에 그 장소에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잡으면은 뭐라도 해먹어야지. 리발 렛츠고. 자, 여러분, 말씀드린 순간 지금 해산물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문어인데 아 그렇게 막 마르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거 지금 가져가가지고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안 먹어. 비브리오 폐혈증 죄송해요. 어? 여러분 원래 저번에 여기서 잡았는데? 어이? 여러분 지금 물이 아예 없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요. 원래 여기서 잡았는데 그나마 조금 고인들어 왔거든요. 야 여기는 없겠다. 어 졸장기 저 옛날 캐던 팡이죠. 팡이 꺼져라. 오늘은 무조건 문어를 끼. 어? 이 개 특이하다. 오야 오 특이한 뒤졌네. 미안해. 와 여러분 군부인데 사이즈 보세요. 크기 봐라. 안 떼질 거예요 이거. 리발 이렇게 안 떼져. 펀치 먹어라. 제발 한 마리만. 아 이쪽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와 리발 문어인 줄 알았네. 야 이거 뭐야. 야, 아 있으면 이거 대박인데. 리발 버려. 어 뭐야 물고기인데. 저 여러분 물고기 좀 꼬리 보시죠. 잡았다. 어, 이 새우리끼 보이시죠? 뭐 먹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해초인가? 모르겠으면 펀치. 자, 여러분 지금 오늘 폭염주의보여가지고요 뒤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주도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죠. 잡힐 때까지 한다. 야 이돌 느낌 좋다. 오 이거야. 오 뭐야. 오 뭐야 꺼져. 아이고야. 뭐 움직여라. 뭐 안 움직이니? 네 여러분 큰일 났는데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큰일 났네. 제주도 비행기 돈 이거 휴가철 비싸게 주고 왔는데 없네. 여긴 뭐 진짜 군부 천지네. 여기 군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참고동도 사이즈가 크고 안에 없어. 자 요존 있죠 요존. 자 요런 전에 문어들이 또 숨어 살거든요. 자 한번 뒤져볼게요. 나와라 지금 덥다 기분 안 좋다. 나와라 그냥 나와. 어? 아씨 와 이거 성게 뒤진 건데 이거 문어 빨판인 줄 알았는데 내버려. 이 개 특이하다. 아까 본 개구나. 이거 보세요. 아오 특이하네. 어 옆에 한 마리 더 있네. 문어한테 먹혀라 이렇게. 우와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본 군부 중에 제일 큽니다. 크기 보세요. 우와 떼봐야겠다 얘는. 짱 뚫어가지고 떨어져 이렇게. 우와 군부 키가 이만해요. 와 개맛있겠다. 초베르 버려 이렇게 큰 돌 들었는데도 문어가 없다. 페루지 경과 10분 땀 보세요. 뒤질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어떤 새끼가 먹었지 여기서. 이렇게 조수이면은 얘네가 무서워서 뿅 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보자. 나와 밖에 안전해. 나와 없는 거예요. 리발. 자 여러분 이쪽에 지금 그나마 지금 좀 물이 들어오는 길이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네. 너무 돌이다. 야 문어 살기 너무 좋은데 페루지라기에는 괴롭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만. 야만이 사이즈 아닌 한 마리만. 어딨니 없니? 제발 한 마리만 주세요. 용왕님 제발 한 마리만. 아하 용왕 리발레기. 자 이들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이구 손 개리끼한테 찔릴 뻔했네. 팅팅 리찌레끼들. 여러분 이쪽은 없는 것 같고 차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볼게요. 더워 댐지겠다. 자 여러분 지금 다른 문어 포인트에 왔습니다. 지금 현지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어가 진짜 없대요 요새. 근데 여기는 또 모르니까 혹시 아마 아 리발 모르겠다. 일단 열사병 걸려 뒤져도 잡겠습니다 오늘. 문어야 문어야 어딨니. 제발 나와라. 저 뭐야. 와 나 문어인 줄 알았는데 불가사리인데 여러분. 와 론나기였습니다. 무슨 장난감 같아. 요벌이에요 유해동물레끼. 어이구 이거 바닥인 줄 알았는데 리발 론나 찌꺼기네. 와 진짜 요새 문어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여러분. 문어가 없으면 제주도 왜 왔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와 여러분 제 영상에서 처음 보셨죠? 이게 거미불가사리라고 하는 건데 리발 이게 록 같은 게 뭐냐면 문어랑 개 닮아버리네. 물수제비래 이끼야. 거미불가사리 또 나왔네. 와 저 가는 거 보세요. 저거 진짜 그냥 문어가 문어 아니지? 일로 와봐. 야 이거 문어 아니지? 와 저 개로까지 생각 다 버려. 자, 여러분 오늘 문어 못 잡잖아요. 저 거미불가사리 먹습니다. 이 말할 때 무슨 생각이셨어요? 좆됐다. 어 낙지다. 낙지 구라예요. 뭔가 낙지랑 맛이 비슷할 것 같아. 낙지랑 비슷했나요? 비슷했겠냐? 저 죄송한데 여기도 없는데요 리발. 거미 불가사리 가겠는데? 지금 여기서 30분째인데 딱히 특별한 걸 본 게 없습니다. 요새 물때가 아닌가 봐요. 왜 이런 날에 제주도로 와가지고. 저쪽에 또 스팟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러분 넘어졌어요. 와, 이거 흔적 보이세요? 와, 이게 지금 이게 뭐야? 그냥 자빠져버렸네. 아우, 아파라. 아. 와, 여러분 제가 맞는 길입니다. 론나 아파. 뭐야 꺼져 꺼져 다 꺼져. 문어죠 문어. 오, 아씨, 또 이 새끼네. 아, 그 말이네. 그것도 왜 이렇게 문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지금 뭐 다리 하나 있었거든요. 거미 불가사리 다리 리발. 네 새끼 다리였구나. 꺼져라. 야, 이건 뭐야 여러분? 군부긴 군부 같은데, 근데 군부는 원래 등껍질이 따닥한데 얘는 말랑합니다. 록 같아요. 버릴게요. 여러분 이쪽 문어 느낌 왔어요. 진짜 왔어요. 자, 이돌. 문어의 냄새가 나. 꺼져 해파리 같은 새끼야. 이렇게 하면 해파리 같다 리발 새끼야. 진짜 화가 나네. 어? 문어다.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여러분,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와, 낙지 아니야? 상관없어. 잡았다. 와, 드디어 잡았다. 잠깐만. 어, 놓치겠다. 어, 안 돼. 놓쳤어요, 여러분. 이때 심장은 어떨까? 불가사리 맛은 안 돼. 와, 진짜 죄송합니다. 면 먹었습니다. 다시 잡을게요. 진짜 무조건 잡을게요. 와, 아, 제가 자빠지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여러분 대충 감 알았어요. 잡을게요 이제 진짜. 와, 한덮밥 리틀레기. 근데 여러분 너무 조금 있어요. 그죠? 먹으면 야만인 사이즈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냥 또 잡으면 돼요. 또 시브라. 거미 불가사리 혹시 모르니까요 두 마리 일단 킵해볼게요. 거미 불가사리 두 마리 저 밖으로 던져놓을게요. 네, 여러분 문어 놓쳐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 하겠습니다. 네, 거미 불가사리를 먹어보자. 거미 불가사리는 동해안에 없기 때문에 여기 온 김에 한번 잡숴봐야겠어요. 요 두 마리 바로 숙소로 들고 가서 한번 튀겨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요 뭐야, 땀 추베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미 불가사리를 숙소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은 굉장히 극혐이잖아요. 자, 이 거미 불가사리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불가사리는 그냥 별불가사리 일개 한 마리인데, 이 거미 불가 불가사리는 500종이 넘게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이런 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잡히는 거미 불가사리인데 동해안에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문어 실패해서 넣어먹는 거예요. 벌칙 같은 느낌으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약간 그 빨간 양 느낌이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도 빨간 양이 있는데 제가 얘를 얼려놓고 이렇게 뒤집어놨다가 열었는데 이런 게 지금 쌓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이렇게들은 롱꼬가 없습니다. 꽉 막힌 내끼들이에요. 자, 그래서 입으로 먹고 입으로 배는 아주 더러운 내끼들인데 제가 얼려놨 해놓으시기가 이렇게 아예 입으로 뱉어놓은, 그러니까 이게 그 찌꺼기인데 이제 제가 그거 처먹어요. 리발. 자, 이 녀석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이게 살짝 이 냄새가 무슨 진짜 화학약품 냄새가 좀 나는데, 그런 냄새 있죠. 그 록같은데 계속 맡고 싶은 냄새. 이 녀석을 지금 바로 튀겨볼 건데, 튀기기 전에 제가 먹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소, 불가사리, 민달팽이. 이 세 마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웅동체 리발. 지금 바로 튀겨지자. 버려. 그리고 바로 워터. 예. 도도도도도도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라가리를 짜면은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자, 이 라가리를 계속 짜줄게요. 짜자. 이렇게는 왜 안 뱉지? 오, 방금 확 나오는 거 보셨죠? 아, 이렇게는 입에 머금고 있었네. 초죠. 자, 이렇게 다 씻어버렸으면 여기다 버려. 그리고 냄비 팅. 뭐야 리바 이거. 왜 중심이 왜 안 돼 리바. 자, 여러분 이렇게 꽉 잡고 있을게요. 그리고 부탁한 디 밸브가 열렸습니다. 락을 닥쳐 리바 내게 파이어. 잡은 상태로 바로 자, 이렇게 기름이 다 녹아지면 아주 재수없게 터져버려서 문어 잡으려다가 아주 그냥 거미 불가사리를 최초로 먹어보는 재수없는 애기. 아, 재수없는 거 나구나 리바. 바로 짱! 잘가 이래기야. 오, 기름이 겁나게 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오, 다른 별 불가사리나 아무런 불가사리 다 튀겨봤었는데 이게 확실히 지금 잘 튀겨지네. 얇아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살짝만 튀겨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워낙 얇아가지고. 아, 리발 다리 다 떨어지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주 그냥 바삭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계속 좀 더 튀겨볼게요. 왜냐면 확실하게 튀겨야 돼요. 왠지 아시죠? 제가 뉴스에 봤는데 제주도의 수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비브리오 폐혈증 조심해요. 리발 계속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 튀겨진 것 같으니까 턴오프. 밸브가 잠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된 애기들은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미 불가사리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불가사리를 두 마리를 먹어봤잖아요. 별불가사리랑 아무르불가사리. 사실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굉장히 통통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보시면은 굉장히 얇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자처럼 라삭라삭.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조금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부담은 안 나는데, 록 같은 게 뭐냐면은 원래는 문어야 리발. 그 한 마리 놓치지 말았어야 됐어. 그냥 야만인 될걸. 자, 이렇게 먼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그냥 뭐 그냥 튀김 냄새 나요. 근데 이렇게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먹는 것보다는 요 소금 있죠. 소금을 솔트 살짝 뿌린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박살나 있는 다리 있죠. 다리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자 여기에 콕 찍어서 뭐야? 고기가 아닌데 개꿀 땡큐. 자 바로 초배를. 여러분 이 초리가 모래 씹는 초리 논나 드리죠. 이게 그냥 해수욕장 모래 입에 쳐놓고 논나 씹는 그 해수욕장 노래 모래 입혀 늦어보셨어요? 저번 일단 삼긴 삼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불가사리 다리끝 있죠? 그거는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그냥 새우깡제구미로 먹었었는데 그거보다 괴롭 같아요. 다리 표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 사져라. 다리 표면을 보시면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약간 이거를 씹어버리면 알갱이 느낌으로 입에 지금 계속 들려드릴게요. 록 같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금을 찍어서 제가 지금 먹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 소금을 안 찍는다 그럼 아마 계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전 항상 1위라 해왔죠. 여러분 전 항상 두 번은 먹어봅니다. 계란이야. 다시는 그런 말 안 해. 소금 없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는 추베르. 아, 이게 여러분 바삭바삭 할 것 같이 할 수 있죠. 바삭바삭 거리는 약간 느낌인데 그렇게 바삭거리지 않고 짓눌리는데 안에가 조금 바삭한 모래 느낌이에요. 잠시만요. 가만히 그 못 먹었지. 침이 너무 흔들지 말겠지. 야 카메라맨 일로 나와봐. 너 나와. 아니 오지마 미안해. 잘못했어.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비위 좋으신 분들은 소금 찍으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비위 개 좋아도 소금 안 찍으면 못 먹어 리발.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보시면 하나도 안 태웠어요. 얘네 보시면 색깔이 그대로예요. 근데 롬나 탄 맛이랑 모래 맛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모래를 후라이팬에 롬나 구운 다음에 입에 쳐넣은 뭐 구운 모래 드셔보셨어요? 안 드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리발.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얘를요 이렇게 쳐버리죠. 펀치레끼야. 그러면 요래끼가 남습니다. 좋겠다. 자, 여러분 솔직히 피날레 먹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영상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스킵 안 하시고. 대신에 여러분 요거는 소금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이게 너무 심한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구역질 해요. 아 여러분 좋아하시죠 리발? 바로 요 토비 표창레끼 먹어볼게요. 추베르. 와 개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할 때 드는 생각은 콘서가 맛있구나 리발. 퇴. 찍지 마. 구합니다, 카메라맨. 야, 그만해라. 다양한 각도로 찍으려고 하지 마. 어차피 롯데스. 야. 다양한 각도로 찍으려고 하지 마. 내가 얼굴 계속 따라갈 거야. 자, 여러분, 요 부분은요,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 다리들 있죠? 요 다리들을 이렇게 응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약간 여기가 세로로 이렇게 팍 바스라지더라고요. 이거를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약간 이렇게 팡 터트린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다음부터 안에 있는 모래 알갱이가 그냥 입안에 다 덮쳐요.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르 불가사리가 더 맛있어요. 아무르 불가사리, 별 불가사리는 외국에서 식용으로도 쓰거든요. 근데 거미 불가사리는 제가 식용으로 쓴단 말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안 쓰는 줄 알겠다, 이 개를. 야. 자, 여러분 롬나 맛있는 문어 먹으러 제가 비행기 값 내고 제주도까지 왔다가 지금 갑자기 요거 처먹는 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롬나 맛있는 문어보다 저 형은 저딴 거 넘어가야 돼. 나도 알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거미 불가사리 한번 먹어봤는데 다음에도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문어를 잡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박요. 아 이 진짜 얇은데 진짜 얇아가지고 난 그냥 쉽게 싹 펀치 낼게요.